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보건설 공채 15기에 지원한 최성석입니다. 저는 대보건설의 건축현장에서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보건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대보건설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민간건축, BTL, BTO, TK, 해외사업 등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하우스디라는 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론칭하여 다양한 주택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15년 동해 국삼 하우스디, 16년 하우스디 동백 하바나, 17년 오피스텔 브랜드 하우스디 어반 론칭 등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전체 건설사 가운데 공공공사 수주 실적 6위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상위 탑10에 오르는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81년 대보실업으로 시작하여 43년 동안 종합건설업을 하고 있는 대보건축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건축업에 기여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보그룹 공채 15기에 지원한 이유나입니다. 저는 휴게소를 다니면서 대보 유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보 유통은 전국 69개의 휴게소와 주유소를 보유한 국내 최고 기업입니다. 1995년 옥산휴게소를 인수하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에 뛰어든 대보유통은 휴게소 음식의 질을 높였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서비스 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보정보통신 인사총무 직무에 지원한 김도현입니다. 대보정보통신은 지능형 교통시스템, 공공 SI까지 모두가 행복한 ICT 세상을 만드는 첨단 기업입니다. 특히 민영화 이후 국도, 터널, 인천공항, 철도 등으로 교통 관련 유지관리 분야를 더욱 넓혀갔고 유지관리 분야 이외에 하이패스 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공공 SI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전력 투구한 결과 200억대의 회사가 불과 5년 만에 매출 1천억대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AI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ICT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보그룹 서원밸리 컨트리 공채 15기 지원자 유창우입니다. 저는 과거 서원밸리에서 골프를 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10대 명소인 서원밸리에서 세심한 고객 만족과 그리고 아름다운 골프 코스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료 자선 콘서트인 그린 콘서트를 관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보는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대보 서원밸리와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